안녕하세요. 오늘 60갑자 중에 55번째 무을주 공부해 볼게요. 토와 화죠. 화생토. 위에서 화에서 토를 생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인성이라고 하죠. 정인. 그래서 무을주는 무는 큰 산, 큰 땅, 하늘에서는 노을, 구름이라고도 하고요. 큰 무대, 큰 길. 심은 대로, 뭐, 콩 심은 대 콩라고 하니까 믿을 신. 높은 산이기 때문에 포부가 커요. 꿈도 크고. 그리고 산에는, 땅에는 모든 것들을 기르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용성. 그리고 이 토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영역 싸움이라고 할까? 자기의 영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토가 있는 부분은 항상 영역적인 투쟁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토가 없으면 우리가 곡식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성과가 없다는 거. 안정감도 떨어지고 정착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높은 산이다 보니까 좀 아래를 내다보는 조금 약간 이제 사주 구성상 안 좋으면 안하무인에다가 허세. 그리고 꿈이 크다 보니까 항상 자기 내면의 그 투쟁은 끊임없이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무우일주는 무우일주 같은 경우에는 큰 산, 높은 산에 있는 말. 활화산이죠, 이 무는. 일점 수기가 없잖아요. 지장 간에 병기, 정이 있죠. 편인, 정인이 이렇게 인성이 혼잡되어 있잖아요. 이 기토는 그냥 화토 동법으로 같은 화로 보니까 이거는 그냥 활화산 아니면은 뭐 정력 좋은 말. 그러니까 이거를 야생 마냥 큰산 아주 큰막 들판에서 뛰어노는 야생 마냥. 그러면 이쪽 구조에서 연월일시, 연월에 뭔가 금수로 되어 있으면 푸른 초원에서 뛰어노는 야생마가 될 것이고, 아니면 활화산 같은 데 있다면, 이 사람이 굉장히 조열하다면, 이 사람 불타버리겠죠.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 무서워서 가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건 외로운 거죠. 불탄 산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그런 거를 조우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를 화토중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고독하고 뭔가 이 정의는 우리가 정의는 부모, 윗사람, 학문, 공부 뭐 이런 거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을 보면은 갑이 관이에요. 편관과 정관, 편관이 우리 갑오일주 사직갈잖아요. 을은 오에서 장생해요. 오, 이렇게. 장생이니까, 여기 정관이 괜찮죠. 을이. 그러면 이 사람 이 자체로도 신앙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을묘 정도 있거나, 뭐, 이 뿌리가 있는 갑인도 괜찮겠죠. 어쨌든. 거기 여기가 중년에 한 37에서 한 45으로 본다면 그 전까지는 이요 을묘는 생지니까 오래 가겠죠. 이 갑인은 여기 와서 사지니까 한요 나이쯤 되면은 이 직장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신앙 제왕이 되니까 이 사람은 남자라면 직장이 괜찮은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직장이 괜찮겠죠. 근데 남자로 본다면, 아 여자로 본다면 이게 편관인데 이 편관의 남자가 인호합으로 오히려 오묘파보다 더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 남자는 여기에 또 갑기합을 하죠. 다른 여자와 합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여자라면은 굉장히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도화예요. 화려하고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기에서 일해버리면은 이 화병 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금수가 많이 있다면, 일단은 갑인이라면 일단 조열하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직장 생활은 하겠죠. 이렇게 관이 세다면 여자든 남자든 신왕 관왕으로 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겠다. 이거 활화산 탕화. 그리고 이렇게 조열하다 보면 물을 찾게 되거든요. 술을. 술을 찾게 되면은 그 술이, 술을, 물을 찾다 보면은 그 술이 물인 줄 알고 먹지만 그 술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불로 변해요. 그러니까 막 일시적으로, 술과 여자를 찾는 주색으로 가는 거죠. 너무 조열하다 보면. 이래서 이게 탕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 이런 추기노운에 이제 감정 컨트롤 못하면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주색에 더 빠질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신이라는 거는 엄마가 이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엄마가 제왕록이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 사주 내에 병이나 정이 투간에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화토중탁이란 말이에요. 모친이 엄청 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여자가, 이 사람 여자가 천간으로는 임하고 계고 지지로는 해하고 자란 말이에요. 자축 공망이에요. 재성 공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버지든 여자든 돈이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남자로 본다면 엄마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노총각처럼 오랫동안 엄마를, 이 나이 때까지 엄마하고 산다는 소리인데,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 정제의 여자죠. 정제의 여자가 태와 절이에요. 절이니까 이 여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좌우충으로. 이 사람 입장에선 간절해도. 그러면 여기 천간으로는 무게합을 했죠. 그러면 뭐 집안에서 반대하는 이 여자와 정신적으로 합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 사람이 고집이 한고집한단 말이에요. 밀어붙이는 거죠. 왜? 이 여자가, 요건 늙은 소리를, 개라는 건 늙은 거거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마지막 글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린애 같고 귀여운 이런 도화의 여자가 이 사람은 좋은 거라, 뭐, 나이 차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만 공망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으키고 절이라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편제의 여자는 이 속에 무, 갑, 임이 있는데 병기정이니까 갑기합을 하고 정임합을 하니까 이제 요 편제의 여자를
안방으로 데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편지는 우리가 내게 아닌 거잖아요. 만인의 여자고.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정재가 내 여잔데, 내 부인인데 편지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간절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수기가 없고 금수가 없다면은 정말 메마른 땅에 결국에는 이게 건강, 정신, 우리가 건강에는 정신의 건강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도 있잖아요. 정신으로 막 어른도 ADHD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만하고 그 다음에 술을 같은 주색을 빠지다 보면 신장도 나빠지고 정력이 굉장히 말이 정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정력이 좋은데도 그걸 너무 많이 이제 술 먹고 방탕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형제나 동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죠. 재왕과 걸록이니까. 그다음에 아니죠. 병정은 인성이죠. 윗사람들 공부. 이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만 먹으면. 자격증, 학문, 그쪽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재극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부로 가서 여기 이 관인상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직장명이라는 거죠. 공부해서. 그다음에 동료나 형제도 잘 나가는 사람. 식상이 목욕하고 병지예요. 식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무토가 원래 좀 무뚝뚝해요. 무뚝뚝한데 이제 말 같은 게 좀 뭔가 이벤트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약하겠죠. 여자라면은 요 자식들이 경호 관을 깔았죠. 그래도 자기의 진로는 어느 정도 있는 자식. 그다음에 재성은 태절이니까 사업을 하면은 어렵겠다. 장사 같은 거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사실은 원래 양이는 병호, 임자 이렇게 깔아야지 양인인데 이 기토 때문에 양인으로 쓴 거죠. 뭐 갑의묘, 을의유, 을진, 그다음에 병우, 정미, 무호, 김이, 신경유, 신술, 그다음에 임자, 개축 이런 게 양인이죠. 그러면 양인이라는 건 이 사람한테는 이 겁재의 기질 요거를 살인상생으로 관으로 명예로 이 겁재의 그 우리가 양 잡는 칼이라고 이 칼을 쓰거나 피를 봐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승부욕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으면 이제 무관직이라든가 군인 경찰 몸을 이용해서 뭐 강력한 자기의 그 좀 뭐 그걸 뭘 해야 될까? 도둑 잡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를 해도 무법자를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칼을 쓰는 직업 그런 것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편의는 항상 프로의 별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사람 이 내면에는 화라상 같은 열정 막 그런 그런 게 있지만 편인이라는 거는 의심하는 마음, 정인은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마음,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움, 겁재에 절대 지기 싫고 막 이런 승부욕 점점점 요 정인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좀
병화, 우리가 항상 갑은 크고 을은 작고 병은 크고 넓고 정은 이렇게 직입약적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인이 우리가 공부할 때 정인이 이제 장사를 한다는 건, 장사를 한다는 거는 마치 선비가 갓 쓰고 시장에서 고깃덩어리 파는 그런 모습으로 본단 말이에요. 장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그냥 기계 쫙 깔아놓고 앉아서 뭐 그 게임하는데 앉아서 그냥 알바 두고 그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일, 그런 장사, 그런 게 맞지.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많이 쓰는 일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자체로는 또 양인이기 때문에 승부욕으로 해서 운동선수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리더 있고 승부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 금수가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태어나면은 화기가 너무 세버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오히려 가을 겨울에 태어나야지 이 사람은 요게 희신이 돼가지고 요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그때부터는 윗사람 도움, 뭐 모친 덕 다 있게 되는 거죠. 문서덕, 자격증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를 보면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심리방 물도 끌어들이려고 한다. 도추, 이게 도추, 도충? 도충이라고 하죠. 자, 막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끌기 위해서 막 전국 어디든 가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든 가는 사람,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막 동남, 서북, 막 사방팔방 가는 사람들. 그만큼 술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주는 어쨌든 간에 이 중년의 나이를 봐서는 관인상생으로 해가지고 요 직장, 제가 약하니까 월급은 작아도 명예스럽고 조금 앉아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이 사람한테는 오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무일주도 일단은 그 을목을, 이거를 곡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인호술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인호술로. 근데 이 사람의 돈이라든가 여자는 신자진으로 가서 이런 게 격각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태절까지 일어나고 돈을 쫓아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조열하다 보니까 금수를 쫓는 거죠. 그리고 이 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항상 끊임없는 그 내적인 그 갈등과 투쟁 이런 게 되어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이 무오라면, 무오라면 이 천간의 개는 이제 무계합을 해가 무정지합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돈과 여자에 정신 팔려서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이런 것도 탐재개인이라 인성이 무너지, 이건 워낙 세서 무너질지도 않지만 일단은 문제를 일으키겠죠. 임의 여자를 온다면 여기에 병기정하고 임하고 정이만목을 하니까 이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는 태잖아요. 태,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 여자도 여기 와서는 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시집 오는 여자는 엄청 답답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무호일주는 너무 이기적이고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것들 요 좀 식상을 개발시키고 마음을 좀 이렇게 집착성 탕화에 대한 그런 집착성을 빨리빨리 버리는 연습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게 만약에 이 사람한테 용신이고 희신이다 굉장히 좋다 그러면 뭐 아주 큰 산처럼 모든 거를 해결해주고 아주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요. 근데 이 무가 목도 없고 관도 없고 식상도 제어 이런 게 없어.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냥 요 한 성질만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나무인 되는 거죠. 너무 나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 얘기로는 이 사람은 좋은 얘기 할게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면은 공부가 제왕록이고 윗사람이 끌어당겨주고 이러니까 아주 정인이라는 건 올바른 거잖아요. 논리정연하게 아주 올바른 거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것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직장명으로 이 돈 안 따지고 명예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야생마처럼 마구 돌아다니느냐 멋진 말로 사느냐 그거죠. 그래도 지지 내에는 사에 육양에서 이 중건천이죠. 중건천에서 오해 천풍구 이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만날 구잖아요. 천풍구라는 게 이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조열하지는 않아요. 이름이 이게 중에 이제 차오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마구 뛰는 열정적인 도화의 오화, 무토의 건토잖아, 이게. 메마른 흙. 이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 어쩌면은 막 여기가 화토로 돼버리면은 수라는 거는 물 건너 간다는 소리예요. 해외. 물 찾아서 수산업, 무역, 일로 이제 이민. 아예 가버리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공부만 하는 사람, 학자나 그 세상 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제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무토일주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30번이죠. 30번의 중아리 이위화라고도 하죠. 중아리 카드 중아리 이게 여기서 발불리인데 요거 할게요. 이게 태양이 두 개가 떴다는 거거든요. 이 거듭 중이잖아요. 중이라는 거는 거듭 중 중하 리가 발불리가 발불리가 아닌 요거네 부툴리. 어휴,
비 오나 보다. 그래서 두 개의 태양. 또 어떤 사람은 여기는 선천, 여기는 후천, 다음 세상. 이렇게 보거든요. 태양이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오늘, 내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아침. 여기 정오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해 지고 그 다음 날 해 뜨고 정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저무는. 아니면 여기 선천. 이거는 내 다음 세상 후천.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중알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 부툴리 이게 우리가 상경 주역에는 상경과 하경이 있는데 1번 중건천에서 30번이 상경이에요. 30번에 이 중아리가 마지막 여기 안 나오는 중아리가 마지막이거든요. 중아리 이거는 하늘의 도, 하늘의 움직임이겠죠. 하늘의 도를 나타내고 이 하경은 31번 택산함에서 64번 화수미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역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상경의 마지막 상구 여기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야지? 중아리. 그러면 요거를 볼게요. 리는 이정형, 이게 흉빈 축이라고도 하는데 흉빈이라고도 하더라고. 흉빈우길 여기에요. 이제 해가 아침에 해가 떴어요. 해가 떠가지고 여기 이 자체는 리는 이정하고 형통하다. 바르게 가면 형통하다. 축빈우길 이제 요 바르게 가면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앞말을 측빈 우길 말로 말이거든요. 말 앞말을 기르듯이 하면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말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9번째 중수감. 중수감이라는 거는 요거하고 반대죠. 이 감이라는 거는 구덩이에 이렇게 푹 빠진 거예요. 그거를 어딘가에 집착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고 험난함에 빠지고 중독에 빠졌을 때 이 푹 빠진 거거든요.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이럴 때 여기에서 부툴리 이제 불은 이 화는 어딘가에 붙어야지 살지 혼자는 꺼져버리잖아요. 나무에 붙던 뭐 어디에 붙어야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 가닥이라도 붙었다는 거는 그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이고 목표고 포부예요. 이게 그래서 30번 중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붙었다. 그래서 이 캐를 받았다는 거죠. 중아리 캐를. 그래서 여기는 초구잖아요. 초구에서는 이학연 경지무구.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떴어요. 해가 뜨니까 뜨기 인시 어슴푸레하게 해가 뜰 때는 이게 완전히 뜬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하잖아요. 새벽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공경하는 마음, 공경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면은 아무 무구,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6위는요. 6위는 지금 황리, 황, 누루왕이죠. 여기서 황이라는 거는 황리. 황이라는 건 우리가
그 하도나 낙서에서 이 토를 이제 하도에서 10을 보면은 중앙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나타내요. 넓은 땅을. 그러니까 넓은 땅에 이 빛이 확 펴지니까 아주 가장 좋을 때다. 가장 크게 길하다. 그러니까 이 황이라는 건 항상 나라의 임금,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이쪽에만 빛을 주고 저쪽에만 빛을 주고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없죠. 뭐 전라도라고 그래서 뭐 전라도, 충청도, 뭐 경상도 막 따로따로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국민이 뽑아준, 우리가 국민이 원한 거는 골고루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달라고 뽑아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지? 그걸 푸대접이라고 하나? 차별. 차별을 두면 안 되는데 이 익혜는 자기 자리에 잘 왔단 말이에요. 어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 이 나라 임금이 태양이 골고루 빛을 주니까 마무리 잘하겠죠. 그래가지고 원길 크게 허물이 없고 크게 이롭다.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질 때죠. 해질 때의 구삼. 구삼에서는 일찍지 불고부이가 즉대길 차차흉. 이건 뭐냐면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져가지고 이제 상전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기를 일측질이 불로 부위 일측질이 불고 부위가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선생님 주역에서 선생님 어떤 분은 이제 주공은 그 서백 희창의 문왕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공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심,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심을 슬퍼하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즐겁게 이제 북치고 막 이러면서 떠나 보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해가 서상일락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공 얘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제 문왕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는 거죠. 해가 기운 거를. 그리고 여기는 구산대. 우리가 구산은 항상 지금 여기는 유고는 왕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라 그럴게요. 대통령이고 이거는 아래 있는 장관들인데 장관이 힘이 너무 세. 얘는 힘이 약해. 그러면 여기에서 구사에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죠. 쿠데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불태우고서 여기 불태우고 불여 이게 우리가 분자잖아요. 그 다음에 사여 죽이고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불태우고 죽고 난리가 나는 거를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이 많은 거를 염상격이라고 하잖아요. 불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밀고 올라온다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고의 왕이 어질단 말이에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유약하기도 하지만 부드러워요. 그래서 유고에서는 출체 타약 척차 약결. 이 소리는 뭐냐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슬퍼하고 한탄하니 길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심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길하다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조심성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 기라 나무 일 없다. 여기가 이제 상경의 마지막 상구. 이 상구는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떤 걸 나타내냐면 왕룡 출정 유가 절수 휙 비기 추무구. 왕이 출정을 나가서 장군의 적장의 목을 베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을 처단한 거라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 우리 그 문왕이 희창이 문왕이 이제 주왕한테 시달려서 유리옥에도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무왕이 나라를 이제 주 은나라를 주왕을 물리쳤죠. 그리고 나서 주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세웠을 때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대로 이 나라를 세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을 비록 배웠지만 그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바로잡기 위해서 한 그 무왕의 정벌. 그걸 나타낸 거. 그래서 이 무왕은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 아들 성왕이 어렸을 때 그 삼촌 요 사람의 그 주공 형한테 이 아들을 맡기고 죽는데 이 주공이 이 주나라를 엄청 탄탄히 했죠. 그래서 이 문왕이 팔괘를 복희 씨가 만든 팔괘에 문왕이 다시 다듬어서 주공이 또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이 공자님이 완성한 주공 아직 주역 2층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외국말로는. 그래서 이 캐가 나왔을 때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쾌예요. 이 쾌가 중아리 쾌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때라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 만약 중수감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험난하게 집착에 빠졌거나 괴로움에 빠졌다면은 새로운 희망의 중아리로 온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좋은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때인데 단 경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이라는 거는 막 화려하지만 꺼지면은 금방 꺼지거든요. 그래서 공명정대하고 순하고 마치 암소를 키우듯이 그런 유순한 마음으로 키웠을 때. 그래서 이 무호를 중아리에 준 게 딱 맞아요. 이 무호일주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듯이 어렸을 때는 두려운 줄 알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태양이 확 비추듯이 아주 좋은 시절. 그 다음이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뭔가 여기서 이 공손하지 않았다면 망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이 이제 다시 여기에서 그 불같은 성격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왕들이 어질게 어떻게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정하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오일주의 그 불같은 격정의 그 열정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다스리고 인성 선비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공손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 가장 좋은 무오일주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막 물 찾다가 사주 구성이 너무나 조열하고 막 이러면은 안 되는 여자 찾고 돈 찾지 말고 바로
학문 쪽으로 가서 조용히 선비처럼 그것도 살고, 사주 구성이 좋으면 이제 나란 일을 하고 공무원이든 뭐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변호사, 의사 많은 직업을 할 수는 있지만 리더로 같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러면 55번째 중화일 그 무일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